송년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한 해 동안 불거진 환경 이슈를 정리합니다. 영풍 석포재래연소의 폐수 유출을 비롯해 환경 사고가 잇따랐지만 어느 때보다 지자체와 환경당국의 단호한 대처가 있었던 전환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폐수 70여 톤이 낙동강으로 배출되고 공장 안에서도 폐수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석포재련소 문제는 새 국면에 접어듭니다. 지난 5년간 46건의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된 재련소를 상대로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20일이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사고 이틀 후 중대 위반 행위를 한 것은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풍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주민 건강과 주변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는데 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는 이 재련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더라고. 수년째 녹조라떼 오명을 쓴 영주댐은 내년부터 수자원 공사가 오염원 유출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녹조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영주 SK 머티리얼즈도 유독가스 누출을 계기로 취급 중인 화학물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영양가 청송의 풍력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외침은 여전한 가운데 양쪽에서 풍력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겠어요? 당신 그때만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풍력건설 사업자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전 청송군 의원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격거리 제한을 대폭 늘려 태양광 시설 난립을 막는 지자체의 움직임도 군의군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